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제가 속이 답답했어. 매운 가마솥, 매운 가마솥 떡볶이입니다. 매운 가마솥 떡볶이랑 새우, 농심 새우 당라면이랑, 속이 참 답답해서 제가 마지막 날이고 속도 답답하고 해서 한잔 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동산이랑 코카콜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볶이가 이게 엄청 매운 떡볶이입니다. 가마솥 매운 떡볶이입니다. 엄청 매워요. 여러분,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양해 부탁합니다. 매워요. 5대. 아, 매워요. 새우탕면. 오랜만에 새우탕면 먹습니다. 매워. 가마솥 떡볶이가 엄청 맵습니다. 불닭 가마솥 떡볶이라서 많이 매워요.
매운 거 먹은 데다가 뜨거운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답답할 때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면발 종류랑 많이 먹습니다. 스트레스 관계로 면발이나 매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제 2021년 1월 1일입니다. 12시 10분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님들, 사랑하는 우리 유치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치님들과 건배. 제가 맥주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아, 이 컵에다 그럼 따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샷했네요. 원샷. 여러분, 제가 젓가락질이 서툽니다.
얼려니 얼려니 찾았잖아. 응?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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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제 2021년 1월 1일이야, 연아. 아프지 말고 잘 크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언니야, 알았어. 여기 있어. 근데 엄마, 니, 너 참고로 하지 마. 형아는 여기 있던데. 제가 맛동산을 엄청 좋아합니다. 콜라. 연이 적어. 뭐야? 왜? 연이 이제 안 돼? 뭐야? 2021년 1월 1일 새해. 여태껏 잘 견뎌냈는데 조금만 더 견뎌내자. 엄마랑 아빠랑 더 견뎌내자. 사랑해. 어이구, 이러고.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떡볶이 다 먹었어요.
매운 떡볶이. 아, 엄청 매워요. 라면은 건더기 다 먹고 국물 조금 남았습니다.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하루하루가 걱정인데.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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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 이리 와. 아까 울고 나니까 이제부터 일요일부터 안 울려고 엄마가 노력한다. 형아 앞에서 자꾸 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거든. 정말 부족한데 많은 응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가정마다 소원 성취, 원하는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고, 우리 유치님들 모두 정말 건강하시고, 모두 대박 나시고,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